이것이 승부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펼쳐지고 있습니다. 2라운드 1경기, BJF 리테일 CU 대 화성코리아의 대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었네요. 네. 연결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수를 혹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되지 않을까. 아, 중앙 쪽 백 예. 괜찮습니까? 물론 단수를 치면 이거는 뭐 이쪽을 간다든지 해서 네. 도망가야 되겠죠. 여기 뛰는 게 됩니까? 와, 전체를 잡으러 가는 수를 또 생각할 수 있었네요. 30초. 하나, 둘. 이런 수는 셋. 이제 집어서 바로 안 돼요. 다섯. 이거 때리는 여섯. 수 때문에 안 되고요. 네, 그렇군요. 여기를 끊었습니다. 네, 거기는 끊어야 되고요. 네. 아, 일로 나가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늘어야 되고 나와서 또 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오,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이것까지는 그렇죠. 아니요, 이것까지는 뭐 아, 해두고요, 관계가 일단? 없어요. 여기까지 네. 둘 텐데 여기서 이제 잡으러 가는 수 강동윤 선수면은 충분히 아, 이 수가 확신이 있다면 할 수 있겠죠. 뛰는 수가 있나요? 여기서 어떻게 뛰죠? 이거는 안 돼요. 치고 나와서 둘, 네. 셋, 넷. 어, 지금 정확한 다섯, 수 있게 내야 됩니다. 여섯, 두 선수.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미술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었을 때 그다음 봉쇄 수단이 안 보이거든요. 네. 지금 뭐 손은 계속 여기를 두고 있지만은 이쪽에 봉쇄가 다 되느냐 안 되느냐 이슬길을 지금 두 선수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선수는 마지막 초를 끼고요. 강동윤 선수 두 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정말 시간이 귀하죠. 네. 일단 제 슬길로는 봉쇄가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실전에 잡아가야죠. 막상 좀 떨리지 않나요? 어, 뭐 승부인데요. 승부인데요. 아, 역시 갑니다. 가죠. 강동윤 선수가 선수 가네요. 사실 저런 수가 있으면은 절대 놓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네. 이 흑이 잡히게 되면은 뭐 얘기가 뭐 전혀 결정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얘기죠. 백은 그건 뭔가 이쪽을 공격하면서 조금 이득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잡히면은 뭐 해볼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강동윤 선수가 귀를 갔다는 건 중앙 수 있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 김정현 선수 뭔가 묘책을 찾아내야 되겠네요. 김정현 선수도 슬기가 참 빠른 선수인데요. 일단은 수를 늘려놓고요. 네. 뭐 시간 연장 체금이도 있습니다. 네. 수를 늘리면서 지금 슬기는 다 중앙에 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치면은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로 삽니다. 늘어야 돼요. 눈 이상은. 네.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미는 수. 모양은 참 안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 뛰는 수. 30초. 둘 다 좀 전에 잘 안 되는 것 같처럼 보여지는데요. 넷, 다섯, 여섯. 다른 수는 넷, 봉쇄가 넷, 생각하기 힘든데요. 어, 일단은 봉쇄가 잘 안 보입니다. 제 수기로는요. 일단 모양은 여기 같은데. 밀고 나서 꼬부리는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막는 건 양다수라서 안 네, 됩니다. 네, 안 되겠죠. 늘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여기 뒀을 때 둘, 역시 여기 셋, 치고 여기 양다수가 있어서요. 넷, 다섯, 때리고 여섯, 잡을 때 일곱, 여덟, 아홉. 어, 뛰었어요. 일로 단수를 쳐서 패를 하는 수가 있습니까? 그럼 백이 여길 때려야 되거든요. 네. 요 패를 해야 됩니다. 어, 백감 쓰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때리면 백도 패네요, 이거는. 네. 어, 늘 수가 있습니까? 늘고 흑이 때리고 백이 때릴 30초, 때 하나, 둘, 이거는 셋, 여기 양다수니까 여기 어디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다섯, 네. 왜 이렇게 보강을 하나요? 일곱, 여덟, 그럼 2패. 패긴 패인데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크기 굉장히 기분 나쁜 패일 것 같습니다. 강동윤 선수 시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근데 지금 미수읽기 제가 보여드리고는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대국자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수만 자칫 잘못하면 승부는 여기서 끝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미 뭐 물러설 자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한칸 띄수로 인해서 세, 지금 예상했던 그런 다섯, 흐름으로 끝까지 여섯,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먼저 밀고요. 네, 수순만 바뀌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또 처치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 이렇게 꼬부려도 느는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에는 이런 교환이 됐더라도 그냥 칠 수는 없어요. 이건 먹어야 됩니다. 그냥 치면은 네. 이거는 바로 패가 돼서 이거는 뭐 큰일 납니다. 네. 안 돼요. 되게 위험한 패네요. 예, 그래서 하나, 이제 끊기 둘, 전에 셋, 유효한 점은 일단 넷, 잡고 다섯, 나서 끊어야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은, 잡고 이제 끊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돼서 때리고 때릴 때 이렇게 패가 됩니다. 이로 다치면은 백이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이 패를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리고 이 늘어도 이쪽도 패고요. 패가 백이 조금은 여유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패가 걸린 상황에서 흑이 어떤 패감을 쓸 수 있느냐, 패감이 얼마나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조심스럽게 한 수 한 수 이어가고 있죠. 막는 수는 당장 안 되겠죠. 잡고 단수 칠 때 때리면은 네. 여기로 드는 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양패로. 양패가 되죠. 양패가 양단수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막는 수는 안 됩니다. 그 수로 안 당하려면 늘어야 되는데 모양이 참 아닌 것 같은데요. 흙이 참 모양은 나빠요. 네. 마지막. 때리고 여기 단수 쳤을 때 모양은 굉장히 나쁩니다. 억지로 패는 만들 수 있는데 일단 피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패감을 좀 만드는 의미인가요? 패감을 없애는 의미죠. 시간 연장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막으면은 원래 여기 끊고 이쪽을 끊고 이 돌리는 거 패감 다 써야 되는데 네. 한 패 없애는 거예요 지금. 왜 단수 친 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자축 이것도 패감을 없애는 거고요. 하나, 지금은 두는 수는 다 패감 없애는데 네. 지금 김정희 선수가 여기에 대한 수익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흑이 패감이 없다. 패가 되지 않는다라고 된다, 이런 얘기네요. 흑의 곤란한 형세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김정현 선수 그래서 지금 끼우는 이런 수들이 중앙에 수읽기 자신이 없었던 거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화성식 넷, 고려의 다섯, 김정현 여섯, 선수입니다. 일곱. 네, 일단 곤란해 보입니다. 네, BGF 리테일 CU 주장 강동윤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등판이었는데요. 주장의 몫을 해내나요? 지금 김정현 선수가 계속 악수패를 두고 있어요. 패감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좀 패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하변을 버리면서 사석작전으로 대가를 좀 그런 거는 만한 없습니다, 지금. 없고요. 예, 네. 너무 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결국에는 늘었는데요. 김정희 선수 이 수밖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를 단수 치고 이쪽을 둘 때 여기를 때려야 됩니다. 네. 여기 때리면은 때리면 단수를 단수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때리는 것도 있고요. 늘고 나서 흑이 때릴 때 백여길 때려도 마지막 하나 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으면은
단수, 네. 단수로 안 돼요. 네. 지금 단패가 여섯. 아닌 여기를 둬야 돼요, 지금.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양패가 돼요. 이렇게 둬서 패를 버텨야 되는데 실전 진행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네, 패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뭐가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국가대표에서는 85% 백이 유리하다라고 예상을 한 만큼요. 지금 흙이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김정현 선수는 여길 때렸을 때 마지막 이쪽을 두면 흙이 백이 여길 둘까 봐 때리면요. 네. 이 패감을 쓰고 여길 때리거든요. 여기가 작을 때 두 점은 그냥 버릴까 버린 겁니다. 아, 버리고 때리고 여기 잡으면 여기 다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키운 거예요. 이 끊는 수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키우긴 했지만 그래도 하변이 제압당한다면 너무 큰데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나가서 끊을 때 어떻게 두죠? 여기가 나가서 일로 때려서 두는 것은 마지막 하나, 이렇게 때려서 두는 건 이어서요. 셋, 넷, 다섯. 여기서 안 보이는데요. 일곱, 여덟. 기분만 내지고 다 잡히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쪽이요? 네. 찔러 갑니다. 김정인 선수 그 나간 수를 못 봤나요? 지금 강동윤 선수가 정확한 수순으로 응징을 하고 있네요. 한 수 한 수 초읽기를 최대한 하나, 시간을 활용하면서 둘, 수순 이어가고 셋,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변화가죠. 일단 뭐 흑마를 보더라도 손놀림보다도요. 강동윤 선수는 이제 여유가 있어요. 네, 표정에서도 드러나고요. 김정희 선수 초조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을 네. 때릴 수밖에 없는데요. 감도 어느 쪽으로 어떤 식으로 결행할지도 마지막 고민을 하나, 해야 됩니다. 둘, 셋, 네, 흑이 묘수를 다섯, 찾아야 됩니다. 일곱, 여덟. 묘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여기밖에는 안 보여요. 그럼 때리면은 결국에는 패감을 쓰고 또 때렸을 때. 백은 여기를 넣습니다. 네. 때려야 되는데 여기 때렸을 때 지금 양패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이 못 떠요. 네. 또 단수를 치면은 여기는 양패라서 백은 흙은 무조건 져요. 패를.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또 이 패는 네. 패감 계속 쓰는 거예요. 백은. 그건 패감이 많아야 됩니다. 이걸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괴롭네요. 나가고 또 패 쓰다가 네. 또 늘어서 또 두면은 이게 뭐가 너무 괴로운 모양이 됐어요. 실제로 지금요 때렸어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타협책을 제시했는데요. 일단은 손해가 참 큰데요. 일단 우변 쪽에 다 잡혔습니다. 네, 뭔가 잡지 않으면은 흙이 곤란해 보입니다. 지금 좌기 쪽에 백의 사활 잡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글쎄요, 살아 있는데요, 지금은. 아, 김정일 선수 우하기 쪽 예상하지 못한 네 너무나도 실리적 손실이 큽니다. 하나, 일단 뭐 강동윤 선수 입장에서는 살기만 하면 돼요. 네. 다섯, 여섯. 일단 때리겠죠? 네. 이걸 늘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쉽게 젖히고 살았지 않습니까? 살아있죠. 여기 뭘 잡을 수가 있나요?
너무 두터워서 이런 돌 잡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그쪽에 승부를 안 걸어보면 해볼 데가 없는 상황이죠. 이쪽을 잡으러 가는 걸 뭘 연구해보나요? 마지막. 네. 뭔가 네.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자, 아주 어느 쪽이든 승부처를 네.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은 개가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잡아야 돼요. 강동윤 선수는 안 잡히면 이깁니다. 네. 뭐 이런 넉점이라도 잡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 확실하게 사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죠. 네, 또 김정현 선수 조금은 괴롭습니다. 네. 확실히 김정현 선수가 바둑이 조금 무리스러운 게 좀 많이 나오네요. 최근에 조금 흐름이 안 좋은 마지막, 것이 맞는 하나, 것 같아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화성시 코리오 팀에서는 지금 30대 좀 든든한 그런 기사들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역시 예비군 선수들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나가 가장 큰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김정현 선수는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봉쇄가 없었으면은 좀 더 연구를 했어야 하나, 되네요. 네. 행마 자체가 애초부터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끊는 수는 좀 무리다라고 저희도 좀 가볍게 넘겼던 네. 그런 자리였었는데 손 빼는 것이 있었어요. 네. 역시 강동윤 선수 정확한 수익기로 네, 상대방의 허점을 찔러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승부수를 띄워볼 자리 아직 남아 있지만 조금 힘이 많이 빠지긴 하죠. 네. 둘, 셋, 넷. 일단은 뭐 더 이상 타협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계속 이제 흔들어대야 돼요. 두 기사 모두 마지막 출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아기에 흙이 잡힌 그 손실만큼 대가를 구할 곳이 필요한데요. 하나, 둘, 아, 중앙 쪽에 백돌이 넷. 잡힐 자리가 있을지 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수가 또 그럴듯하네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회돌이를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확실하게 활용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어도 되지만은 붙인다든지 해서 또 공격을 해도 됩니다. 이쪽 두는 수하고 있는 걸 맛보기에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김정은 선수 좀 그렇답니다. 여기를 두면 하나,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돌리면 네. 여기가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좋은 수를 뒀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워낙 김정현 선수 쓸기가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출기에서도 네. 일단 승부 호흡입니다. 어떻게든 쫓아가는 방법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이 마지막 하나, 둘, 셋, 초읽기에 몰렸을 다섯, 때 여섯, 승부호흡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김정현 선수도 이 한국 바둑리그 바둑리그에서는 좀 오랜 경험을 쌓은 친구예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선수들이 인터넷으로 중국의 이 고수들하고 굉장히 대국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읽기 몰려서
두는 연습이 누구보다도 많이 돼 있어요. 반대로 나이가 조금 든 기사들은 그런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입기 몰리면 역전패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실수가 많이 나오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동윤 선수는 현재 랭킹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최정상급 기사라고 볼 수 있는 지금 BJF 리테일 CEO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요. 막상 또 베개 입장에서도요. 흑이 이렇게 승부수를 띄어오면 좀 떨릴 것 같아요. 떨리죠. 반대편에 모양이 뭐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백도 그렇게 뭐 쉽게 산다라는 그런 모양은 또 안 잡히거든요. 네. 아, 다섯, 정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김정현 선수 어떤 식으로 가나요? 네. 먼저 하나 들여다보고요. 지금 뭐 보시면은 그냥 백은 50 집이 좀 넘게 나 있어요, 자체로. 네. 흑은 집은 정말 없습니다. 10집, 20집, 30집, 한 40집 정도 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집으로는 뭐 한 10집 정도 부족해요. 이 중앙에서 하나, 둘, 이쪽을 못 잡더라도 중앙에서 넷, 집을 10집 이상 나야 돼요. 한 15집은 나야지 그래도 개가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집바둑으로 가는 타협하는 그런 바둑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강동윤 선수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여기서 또 반격을 꾀하네요. 강동윤 유라고 봐야죠. 네. 네, 강동윤 유인데 뭐 단점은 저렇게 또 싸움이 되면 아까 좋았던 게 의미가 없어져요. 네. 또 김정현 유도 있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도 워낙 치열하게 받아치는 또 스타일이니까요. 지금 약간의 평정심을 좀 찾았어요. 이제 마음을 비웠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둑 내용은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백도 꽤 넓어요. 네. 거길 뒀는데 이렇게 두면은 그러면 이제 뛰어나갔어요. 뭐 다 걸렸지 않습니까? 지금 백도 잘못하다가 여기 한 20집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국가대표들 판단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까지는 뭐 압도적으로 거의 승부가 끝났다라는 그 정도 차이였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할 것 같은데. 좁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하지만, 해서 흙이 좋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흙의 모양이 잡혔다고 해서 끝났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중앙이 너무 얇아요. 또 이 좋은 바둑 지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네. 대부분의 이 역전승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끼워봐야 되나요? 차단은 되지만 양쪽을 수습하는 진행일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백이 살면은 흙이 좀 곤란하긴 하네요. 네. 셋, 넷. 어찌됐든 지금 흙으로서 조금 약간 떼쓰는 입장이긴 하죠. 네. 아 그냥 이었어요. 그냥 있는 것은 흙도 자세가 좋은데요. 일로 이어서 둘 수도 있고 저 쳐서 또 두는 것도 있어요. 네. 혹시 얘 잡으러 가면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먹어야 되는데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나 초조해지네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갑니다. 일단 잡으러 간 거예요. 네. 위쪽을 눌러서 잡으러 가보네요. 과연 이 승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흑에게 좀 힘을 실어줬을까요?
아, 그래도? 아, 그래도 네. 10%의 그 확률은 줄였지만 어, 20%, 80%, 85%였는데 아, 그러니까 85%였죠.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아, 신기일전. 그래도 100의 우세라고 네. 평가를 네.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어요. 100이 좋다고 해도 나름 강력한 승부수다라는 정도는 인정을 해준 거죠. 네. 아, 강동윤 선수 거길 뛰어나갑니까? 일단 뭐 이런 데가 좀 약하지 않냐 뭐 얘기입니다. 네.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들여다 보고요, 먼저. 워낙 강동윤 선수가 이제 술기가 아주 강한 기사라서 그렇지. 제가 100이면 걸려들 것 같은데 그냥 다 잡힐 것 같아요. 많은 기사들이 흔들릴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너무 뭐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흑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걸어간 상황도 아닙니다. 김정일 선수가 잘 만들어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근데 흙도 머리가 아프고 배도 아프고. 네. 일단 강동윤 선수가 좋은 것만은 확실하지만 아직까지 그 승패를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상기 쪽의 공방전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BGF 리테일 CU 대 화성시 코리오 팀 대결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펼쳐지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 CU 대 화성시 코리아의 대결입니다. 강동윤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강동윤 네. 선수가 한 칸을 뛰니까요. 김정현 선수가 들여다봤습니다. 네. 여덟, 아홉. 아, 아, 쉬어갑니다. 가볍게 가볍게 행마하고 있습니다. 백도 있는 것은 조금 무거워서 겁이 나죠. 네. 그래도 지금 이게 차단해 간다면은 일단 끊어줬는데요. 어차피 이것도 크고요. 같이 끊어갑니까? 일단 뭐 참. 맛이 좀 나쁘다는 하나, 뜻인 것 같은데 네. 떨리긴 합니다. 네, 다섯, 여섯. 네, 일곱, 끊어가겠죠. 끊어가죠. 만약에 저렇게 흑의 수중에 백이 들어간다면은 대가가 될 수 있겠죠.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전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꽤 상당히 크게 집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잡히면요. 김정현 선수 추격해 갑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네요. 백도 그냥 잡히면 너무 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강동현 선수 흔들릴 차례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강동현 선수가 예전에 선배 기자들이 이렇게 추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창호보다는 이런 식으로 괴롭혔었고요. 이제는 또 반대로 후배 기사들에게 또 그런 것을 좀 당하기도 하네요. 일단 또 여기서 끊어가야 되겠고요. 네, 일단 기세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돌이 좀 위험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쉽게 둘, 끝날 것 셋, 같은 느낌도 있었던 넷, 바둑이 다섯, 전혀 다른 흐름으로 여섯, 가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아주 이제
저런 수를 둔다는 거는 바둑이 만만치 않다는 네. 얘기입니다. 자체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수 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집으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잡히면은 백도 뭔가 이득을 봐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집으로 좋은지 의문이에요. 지금 강동윤 선수 2선을 붙이는 수를 찾아냈는데 네, 좀이라도 이득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네. 맞게 되면 네. 수를 내야 돼요. 이건 오히려 더 악수거든요. 이런 데를 두고 이제 단수를 치겠다는 얘기인가요? 타협입니다. 일단은 물러섰죠. 일단 그래도 잡았어요, 혹은. 근데 여기가 너무 큰 자리가 하나 또 남아있어요. 누가 두냐에 따라서 그 중앙 공방전도 예, 전혀 달라지겠죠. 여기 보면 백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일단 김정현 선수 해냈습니다. 지금 승부수를 어느 정도는 성공시켰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일로 막는 수가 되느냐, 이것도 좀 어려워요, 지금. 또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놓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모양이 여기 당하면 좌상기 쪽 백도 전체가 위험해요. 아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찝으면 여기 선수로 끊어져요. 일단 막아갈 것 같은데요. 그냥 양보하네요. 양보합니다. 김정희 선수는 좋다는 생각인가요? 이쪽을 두면은 일로 끊는 수가 있네요. 보니까. 일로 끊어서요. 네. 잡으면은 여길 치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것이 맛이 나쁘네요. 네. 물론 잡을 수는 있지만은 맛이 좀 나쁩니다. 중앙이 또 다르죠. 네, 중앙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자, 이것은 일단 타협을 했고요. 이제 중앙에 누가 먼저 선이 오느냐가 마지막 지금 승부 하나, 같은데요. 둘, 셋, 여기 넷, 이런 데 둬야 되겠죠? 다섯, 끊는다든지. 여섯, 일곱, 여기가 훨씬 커 보입니다. 아홉. 네, 일단. 조금 더 버틴 의미가 있죠. 기세로 여기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형세가 또 역전이 됐을까요? 근데 지금 형세 판단에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네. 끝까지는 안 찾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김종현 선수가 하나, 지금 둘, 바짝 추격을 셋, 했고요. 중앙 넷, 쪽 처리가 다섯, 또 승부처입니다. 근데 김정인 선수도 저렇게 둬야 돼요. 느슨하게 두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느슨하게 두면은 잡부지어요, 지금. 저렇게 최강으로 버텨야 됩니다. 역시 승부사들 답네요. 김정현 네. 선수 아까는 좀 흔들리고 좀 자책하는 그런 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네요. 네, 그리고 계속 마지막,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둘, 셋, 예상했던 넷, 것처럼 다섯, 이번 대결 여섯, 정말 일곱, 확실한 여섯, 그 힘겨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 저런 수가 조금 끈끈한, 예. 그 끈적끈적한 그런 의미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있는 수가 난지 나가는 수가 난지 이어서 두네요. 두텁게 두네요. 어차피 여기와 이쪽을 두면 이제 이쪽을 지키겠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이거는 쳐도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저렇게 되면 또 1단락이 되는 모양인데요. 지금의 형세 국가대표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5대5예요? 5대5까지 왔어요. 이야, 개가바둑이라고 합니다. 지금 85대15였거든요. 네,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김정현 선수 넷, 대단하네요. 다섯, 여섯, 그 강동윤 선수를 일곱, 상대로요. 여덟, 아홉. 네. 김정현 선수 5대5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만약 주장을 꺾어준다면 화성식 코리오 팀 2판 승리를 거두면 거의 팀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리해지죠. 네.
아까 대단하네요. 박정성 선수도 우세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세해집니다. 아, 강동현 선수 승리를 거의 거머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상대방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5대 5의 상황입니다. 사실 뭐 끝나봐야지 압니다. 네. 아, 거기서 또 버팁니까? 호구 쳐서 지킬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버팁니다. 끊을 테면 끊으라는 하나, 얘기인데요. 둘, 끊었을 때 셋, 어떻게 하나요? 네. 이런 식으로 다섯, 또 패로 여섯, 나가나요? 일곱, 여덟. 또 끊어요. 아, 그쪽을 아, 먼저. 먼저. 지키는 게 정상 아닐까요, 여기? 지금 네, 지금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쿠자 선수 선수가 되는 건 아니죠? 뭐 이거는 일로 끊어서 별게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쪽을 두는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곳을 또 버티나요? 네, 이렇게 나가면 맛이 참 나쁘네요. 김정은 선수 너무 버텼나요? 근데 뭐 근데 이쪽도 지금 서로가 마지막 하나, 모양이 너무 나빠서 둘. 세. 아, 받아줍니까? 네, 받으려고 합니다. 다섯, 어, 받으면 여기 아픈데요. 끊었을 때 어떻게 되죠? 뒤로 쳐서 차단을 보나요? 글쎄요. 뭐가 있나요? 어, 이곳은 백이 잡힌 거 아닙니까? 수상전이 어려운가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아, 그냥 넘어갑니다. 아, 넘어가네요. 강동윤 선수가 끊어서 두는 술길을 계속하다가 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국가대표팀이 예상했던 대로 개가바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이 바둑 금방 끝날 듯하면서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끝내기 승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판의 대국이 끝이 났어요. 최정 선수의 바둑이 끝난 것 같은데요. 최정 선수의 바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따라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너무 빵 때림을 당해서 나빴는데요. 네, 자 지금 두 기사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횟감 쓴 부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이 빵 때림 당해서 너무 나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붙였을 때 뭔가 횟감을 안 나오게 행마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뭐가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좌변 쪽에서 박정상 선수의 기세에 완전히 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지 좀 무기력한 경기인데요. 이 패감이 빤이 없는데 네. 그냥 끌려갔어요. 패감 없는 상태를. 아,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표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패감이 없을 때는 그런 패 모양을 만들면 사실 안 되거든요. 네. 네. 오늘은 조금은 그런. 아, 박정상 선수가 그만큼 기세가 좋은 친구예요. 정말. 네, 그렇죠. 기세 좋죠. 네, 지금 바둑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중반의 허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 확실하게 최정 선수에게 그 힘을 보여줬네요. 네, 오늘 바둑 박정상 선수 불계 승리를 거둡니다. 네, 아주 멋있는 표정을 보여줬는데요. 화성시 코리오팀의 박정상 선수가 먼저 첫 승을 가져갑니다. 네, 이로써 화성코리오 대 BGF 리테일 CU의 대결 1대0으로 화성코리오팀이 앞서 나갑니다. 네, 최정 선수의 패배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네, 역시 박정상 선수 힘을 보여줬고요. 이제 주장전 강동윤 선수의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판이 됐죠.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두 기사 모두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가운데
승부처 맞이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됐어요. 네, 지금 이쪽을 백이 넘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단수를 치고 있고 이렇게 차렷해서 중앙을 지켰고요. 여길 민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수와 이쪽하고 이제 맞보기 하겠다는 얘긴데요. 아. 마지막 하나 둘, 이을 수 있느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있는 여덟, 수가 돼야 되는데요. 아. 무조건 이어야죠. 아, 버텼어요. 예, 네. 그 수는 이어갑니다.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었을 때 이거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수상전은 흑이 이기겠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당장 여섯, 수가 되지는 일곱, 않는 자리군요. 여덟, 그럼 광동현 선수가 이 민게 어, 이었어요. 민수가 수 안 되면 일로 밀어야 되는데 손해 본 네. 거예요. 만약에 이 수가 안 되면 엄청난 손해 아닌가요? 네, 손해처럼 보여지는데요. 광동현 선수. 어, 광동현 선수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김정현 선수 빠르게 막았거든요. 예.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개가바둑으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 정도의 손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동윤 선수의 좀 무거운 손길에 비해 김정윤 선수 가볍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인데요. 지금 백이 잡히는 모양이고요. 네. 일단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손해를 봤는데요. 네. 반대로 올라온 것과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것. 진짜 손해봤어요. 잘못 뒀습니다. 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역전이 된다면요. 승부는 화성시 하나, 코리오 팀으로 많이 둘, 셋, 쏠리게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좀 아슬아슬하게 착점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착점하면서도 약간 좀 씁쓸한 그런 신음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여기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네. 마지막 하나, 뭔가 둘, 일단 셋, 기분이 넷, 좀 나쁩니다. 김정현 선수는 차분하게 지금 냉정을 찾고 있어요. 자, 시간 연장치 사용하고요. 백은 그냥 단순 계산하면 한 60집 정도 나 있는데 어, 흑도 지금 여기가 10, 16, 17, 18, 50, 한 4. 어, 집으로 흑이 괜찮아요. 오히려 흑이 흑 우세인 하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역전이 됐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이 우상기 쪽에 저 승부수가 이렇게 완벽하게 성립이 됐나요? 국가대표팀도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실치는 않네요. 네. 근데 어떻든 역전 분위기인 것 같아요. 흐름은 딱 역전하는 네.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약간 이런 데가 여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
턱도 좀 넓고요. 그런 이런 쪽이 네. 턱도 좀 넓고 백도 넓어요. 얘가 이런 부분이 좀 모르겠습니다. 또 이건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로 받으면은 이수를 또 선수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역전 같은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기분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정한 이제 형세 판단이 필요한데요. 자, 국가대표팀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계산서가 나왔을까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역전이에요. 네. 예. 48대 50입니다. 100의 실책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이거 보태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이야기하는 네, 거겠죠. 100의 실책 48대 50이 역전입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는 김정현 선수 쪽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그 두 기사가 바둑두는 모습에서도 그 느낌은 전해져요. 네. 좀 좋지 않아졌다라는 느낌은 전달이 됐는데 원래 김병현 선수가 여기를 뒀는데 이런 수는 이제 보통 치받고 받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이 모양은 이제 흑백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치받을 때 또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수순이 조금은 나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치받는다면 셋, 뭔가 좀 백을 좀 더 노리는 것 다섯,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섯, 일곱. 아, 노림이 마땅히 없나요? 아, 일단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받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은 게 없어요. 지금 치받아도 네. 이렇게 백이 지켜진 것보다 이 모양에서 이렇게 지켜지는 게 백이 손해입니다. 아, 받아. 아, 네. 지킨다는 뜻입니까? 야. 어, 아, 이겼습니다라는 의미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가 그 이쪽을 두면은 완생인데요. 네. 여기를 이제 보강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를 두고 이런 진행이 나중에 되면은 하나, 둘, 흙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이쪽이 선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끊는 맛이 없는데 네. 우리 오히려 자기가 조금 불안한 자리를 지키면서 상대방으로 먼저 좀 정리하게끔 만들고 있는 김정현 선수인데요. 아, 정말 네, 국가대표팀입니다. 지금 연구 중이에요. 부지런히. BGF 리테일 CU 팀들도 와서 같이 구경을 하고 있고요. 백대현 감독 표정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한번 저기 뭐 이지현 선수나 임민영 선수도 다 와 있네요. 사실 국가대표 선수거든요. 네.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 하나. 강동윤 선수 팀들에서 애타는 마음 네, 알고 있을까요? 다섯, 여섯. 형세가 마음처럼 일곱, 마음대로 풀리지 여섯, 않고 있습니다. 아홉. 일단은 김정현 선수가 네. 약간이라도 역전을 시킨 분위기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화성실 코리오 팀은 잘 보이지 않았고요. 그 BGF 리테일 CU 팀의 선수들이 다 국가대표 팀들과 같이 하나, 지금 둘, 연구를 하고 셋, 있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시간 연장 책이죠. 지금 일단 CU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섯 선수가 전부 국가대표 선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에 반해 화성 시코리오 팀은 이제 막 하나, 복귀한 둘, 예비역들 셋, 둘이 있고요. 네. 안재용 선수도 이제 30대 여섯, 후반이에요. 거의 그렇죠. 40대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 일단 뭐 이영구 선수만 국가대표 선수고, 네. 뭐 박정선 선수는 이제 연구생 담당 이제 코치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선수는 이제 이용구 선수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군요. 김정희 선수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였었는데 요즘은 일단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집중력이나 승부에 대한 그런 강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BJF 리테일 CU팀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여기가 여길 두고 마지막 하나 둘 끊어지지 않습니까? 네. 패로 버틸 수는 있는데 여섯, 일로 있는 것은 이제 일로 들어가서 끊어집니다. 여섯, 네. 끊어도 끊어진 거고. 그러니까 선수를 지금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선수 안 지키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여기를 계속 이제 괴로워하죠. 여기를 두면은 그냥 이렇게 두고 단수를 쳐서 먼저 물어봅니다. 먼저 물어보죠. 이런 형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강동윤 선수도 최대한으로 따라가 봐야 되겠죠. 흔들림이 있었지만 일단 최선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돌을 차단을 해야지 요수를 선수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백이 나가면 차이가 많이 네, 나요. 그 자리 정말 크네요. 예, 큰 자리입니다. 마지막 이룰 수밖에 하나, 없죠, 저기는. 둘, 셋, 무조건 넷, 이어야 됩니다, 백은. 다섯, 여섯, 일곱. 8, 9. 네, 거기는 뭐 거의 단수 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여기서 흙이 젖혀서 막아야 될지 이렇게 굿자로 두는 수가 일단 일감처럼 보여지긴 하는데요. 여기를 두면 백이 이수가 좋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다 해갖고 상대가 좋은 수는 자기가 둬도 거의 좋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급소를 찝어갑니다. 김정현 선수 침착함을 되찾더니 마지막 흔들림이 하나, 없어요. 지금은 둘, 확실히 흑계 우세입니다. 네. 다섯. 강동희 선수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덟, 아홉. 아. 네, 지금 두는 모습에서도 네. 좀 심하게 흔들리고 있죠. 바둑이 참 오묘합니다. 저 많은 돌을 잡고 끝났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이런 변수가 또 남아있었네요. 이게 다 잡혔지 않습니까? 네. 너무 큰 게 크게 잡혔어요. 단순하게 집으로만 씌워도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20집 이상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그 자리까지 오네요. 바둑에서 갑자기 20집 이상 생기면은 역전이 안 되면 이상하죠. 그 전에 네. 그러면 너무 나쁜 겁니다. 김정현 선수가요, 이 단수 치는 수 거의 쐐기타를 박는 듯한 너무 아픈 자리까지 손이 왔습니다. 강동현 선수가 이번에는 좀 비틀 시킨 것 같아요. 뭔가 네. 힘을 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강동현 선수도 둘, 끈질기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끝내기에서 역전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현 네. 선수. 여덟, 자, 이 바둑에서는 아홉. 어디서부터 찾아갈 수 있을지가 고민인데요. 상대의 약점을 뭔가 계속 좀 노려보겠다 이런 네. 뜻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거기요. 거기까지 갑니까? 찝찝한데요. 네. 이로 둔 수가 있습니까? 김정현 선수 좀 쉽게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끊는 수가 선수라서요. 이거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패 맛이 있죠. 네, 끊어지는 수가 남습니다. 이게 좀 활용을 많이 당할 것 같은데.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급소입니다. 다섯, 여기 왔을 때 흑의 악마가 들어오죠. 네. 강동희 네. 선수가 이런 감각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이거 두는 것은 이쪽을 단수를 치고 아 근데 지금 이 패만 없으면은 이 끊는 수가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단수 치는 것은 일로 쳐서 잡힙니다. 차단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단수를 쳐야 되는데 늘고요. 여기 때릴 때 여기까지 오는 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여기 4월도 네.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그 자리 남아있고요. 아, 이거는 여섯, 살아있네요. 여섯, 그럼 이게 이 수가 지금 남아있네요. 그러면. 아, 이거는 지금 끝났네요. 다 이어져서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까 여기 찝었죠? 네. 그러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많이 당했는데요. 지금 이제 우상기 쪽에 때려내는 패가 남아있긴 한데요. 아, 이쪽 패가 있죠. 여기가 뭐가 어디까지 듣는지가 지금 때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보기예요. 그래서 걱정은 안 됩니다. 김정현 선수가 지금 강동윤 선수가 둔 자리를 지켜뒀으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 선수를 어떻게 당하느냐. 그것이 문제네요. 약간 지금 김정현 선수도 후회하고 있어요. 네, 약간 네. 뭔가 좀 역습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아, 고개를 왜 뒀지라는 약간 후회가 느껴집니다. 확실히 강동희 선수가 약간의 빈틈만 있어도 쫓아가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느낌이 바뀌었어요. 지금 또 두 선수의 자세가요. 일단 너무 모양이 싫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데를 끊겨서 이런 데를 있는 이런 데를 끊겨서 여기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수로 뒀는데 여기 때리는 수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선수가 아니고요. 포수가 되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두는 것보다 아예 진짜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집으로 치우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단수 치는 수가 워낙 있어서 끊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백에게. 아직 뭐 형세는 확실치 않지만 머리가 좀 아파졌어요. 김정현 선수 아,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일 것 같습니다. 과연 마지막 강동현 선수가 하나, 쫓아왔을지 둘, 셋, 그것은 넷.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패를 버티겠다는 뜻입니까? 버티나요? 아, 김정현 선수. 갑자기 승부수예요. 패감이 많다는 의미입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렇게 버텨서 이기면은 흑이 무조건 이겨 있어요. 네,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나겠죠. 네. 하지만 너무 큰 패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일단 여섯, 일곱, 상상을 여덟, 초월한 수를 뒀습니다. 좌변을 당해서는 또 역전이 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어떻든 미세한 바둑이 될 것 네. 같아요. 좌변을 당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패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부 판단으로 패가 없으면은 그냥 져버리는데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젠 두 개사 표정을 못 읽겠어요. 김정현 선수의 얼굴도 좀 상기된 듯해 보이고요. 강동윤 선수 아까보다는 차분해졌습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버팁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다시 5대5 된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직감이 누가 맞느냐? 흑이 좌변을 두긴 했지만 지금 이쪽에 백감이 좀 있어요. 이런 데가 여기 단수도 백감이 되겠고요. 네. 자산기축도 다 백감이 되죠. 일단. 예. 뭐 약간 아까워서. 나중에 여차하면 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손해지 않습니까? 네. 둘. 여기도 다 백감이에요. 이런 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도 백감이 되는 것 같고요. 김정현 선수 팩감 있습니까? 그 팩감을 백은 어떻게 써야 될지 손에 팩감을 미리 쓰면 곤란하거든요. 네. 김정현 선수는 이제 중앙 쪽 여기 이런 데가 이제 다 팩감입니다. 확실한 팩감은 몇 개가 있죠? 네, 여기 찌르고 이런 때리는 것까지 다 팩감은 좀 있는데. 와, 근데 정말 여기까지 버팁니까? 저거는 확실하게. 확신이 없으면 못 드는 수인데요. 네. 셋. 있는 것까지는 쓰고요. 네. 팩감이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팩감이 되면은 좋은 흙이 괜찮은데 여기 팩감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를 잡으러 가는 팩감인가요? 그 잡으러 가도 여기가 듣고 있어서요. 이 수는 마지막 하나 둘. 아, 이 수가 있나요? 네 다섯 여섯. 네 전체를 여섯, 잡으러 가는 팩감이 아홉. 있을 수 있네요. 이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집이 안 난다 이런 얘기네. 전체 잡으러 간 수가 일로 두면은 일로 뒀어요. 네. 이 수를 노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팩감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팩감 여기가 있으면 또 그렇지 않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것도 이제 백도 최대한 팩감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중앙패가 승부패가 됐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과연 어느 쪽이 팩감이 많을까요? 아, 지금 네 국가대표팀 승부예측 5대 50대 50입니다. 네. 흑의 계속된 실수, 백의 역전 분위기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요. 흑이 중앙에서 마지막. 저렇게 둘 이유가 없었죠.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5대 5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이 패가 이제 승부가 돼버렸습니다. 또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아, 정말 그 선수들과 감독들 지켜보기 힘들겠어요. 지금 좌상기 쪽에 있는 백의 팩감이 이제 어느 정도가 성립이 되느냐가 또 승부가 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는 팩감이 있습니까? 거기도 또 패네요. 이쪽을 이제 먹여치고 네. 받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연결이 있는 것을 이제 찝어서. 역시 패입니다. 그런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 때려서 이제 패가 되는데요. 네. 이 패, 여기 패감이 그래도 이런 수를 참 어려운 장면에서 잘 발견합니다. 그럼 여기 패감이 많이 늘어났죠. 여기 또 패감 몇 개 있죠. 아, 그렇군요. 일단 승부를 했습니다. 아, 중앙을 이었어요. 이 패예요. 이제 여기를 두고 때릴 때 일로 사는 치면은 이제 네. 여기 때려서 또 다시 패가 됩니다.
끊임없이 패를 합니다. 와, 정말 대변하네요. 아, 김정현 선수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 없었는데요.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다시 한 번 또 기회가 왔습니다. 강동현 선수. 근데 여기가 패감이 들으면은 패감이 흙이 좀 꽤 많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 둘. 아직 확신이 셋, 없어서 두 선수 넷, 모두 결행하지 다섯, 않고 있나요? 여섯, 여기 패감이 문제예요. 일곱, 여덟. 이쪽만 없으면은 백이 우세 같은데 네. 이쪽 패감이 있으면은 당장 이제 때려냈을 때 그 패감을 그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패감이 다른 패감은 없는데요.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 이거 흑의 승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국가대표 50대 50을 마지막, 예상했지만 패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끊고 5, 6, 7 여기 패감도 한 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쪽에 좀 이쪽 패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쪽 손이 가죠. 네. 집안는 것부터 패감을 써보죠. 네, 일단 받아야 됩니다. 강동현 선수 패감 어디를 쓸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곳으로 물었네요. 그 자리는 지금 패감손이 아닌가요? 네, 나도 여길 더도 찝으면은 이 형태가 사는 모양이 안 나와요. 단수 치면은 여기로 쳐서 못 살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늘어서도도 여기로 두면 어차피 흙은 삽니다. 이렇게 둬서. 네. 그냥 끊어도 뭐 한 점이 잡히고요. 지금 마지막 지금 안 되네요. 백이 이거 지금 패 이기는 날에는 네. 여기 있는 수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강동현 선수 곤란하네요. 그곳으로 이제 사는 수를 만들어 보네요. 일단 강동현 선수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를 두고 이쪽을 때렸을 때 여기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으면은 이 수상전은 안 되겠죠. 네, 수상전은 안 그렇다고 여기 두는 거는 이쪽 둬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리 둬도 그렇고요. 너무 한 게 없어요. 김정현 선수 슬기 이다지도 강합니까? 이걸 다 보고 든 겁니까? 정말 또다시 두 선수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네, 김정현 선수의 마지막 오늘 김정현 선수가 의외로 같아요. 국가대표팀에 허를 찌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강동현 선수 흔들립니다. 네, 유일한 패감이에요, 거기가. 흔들려요. 대학 쓰지 않습니까? 집으로? 너무 손해죠. 예. 이제는 뭐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여기를 잡고요. 저쪽을 때릴 때 여기를 둬도 돼요, 지금. 마지막.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도 됩니다. 여기서 대책이 없는데요. 네. 결국엔 여기는 뭐 똑같이 되고 여기 둬야 되는데 흙이 여기 때렸을 때 패감이 없습니다. 백이 이어가는 것도 찝히면 그때는 거의 연결이 되죠. 예, 이건 그냥 자체로 안 됩니다. 네,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고요. 예. 여유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자, 이때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김정은 선수 풀어갈까요? 김정현 선수 여기는 이제 자충이라서 아까워요. 네. 이쪽 패 아니면 여기 패감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찝는 수가 좋아 보이는데. 이 수밖에 없어 보여요. 여기서 이걸 단수 쳐서 이것도 뭐 바꿔치기 이거는
여기가 커 보이네요. 하나, 아, 그쪽도 둘, 패가 네. 있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와, 일단은 확실한 자리를 그냥 결행하는군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백에게 패감이 없다라는 판단이죠? 뭐 패감은 이런 데 있겠죠. 그것까지는 받아야 되고요. 근데 뭐 또 여기하고 여기 좀 있어서 일단은 강동윤 선수 굉장히 괴로워 보입니다. 기회가 온 듯 온 듯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정현 선수가 우변을 끊어가는 참 저런 수들을 그 급한 와중에 발견을 네. 해내네요. 그래서 정말 슬기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일단 물론 시간만 있으면 저런 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초읽기 몰린 상태에서 그 짧은 시간에 발견하는 게 아주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하나, 둘, 강동윤 넷, 선수도 뭔가 넷, 묘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이었어요. 버팁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네. 이제 흙이 찌부면은 그때 이제 또 패를 하겠죠. 여기를 때립니다. 흙이 또 패감을 쓰고 두면은 이제 익고 나서 여기를 두면은 또 때려서 패를 네. 네, 패감을 버팁니다. 결국 또 좌변의 패감을 여기 이쪽을 안 둘 수 네, 없을 것 같은데 이쪽 안 둬서는 뭐 패를 이길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거기 뒀을 때 백이 어떻게 하느냐. 넷, 다섯 일단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쪽에 패감이 너무 많아요. 아, 손이 가죠. 보시면은 여기를 두고 이쪽을 이으면은 아래쪽은 집이 없어요. 네, 자체로 그러면 여기를 없죠. 받아야 되는데 여기 패감이 또 하나 있고요. 이쪽 집어넣는 거에 그 사이 백은 뭔 패감을 쓰죠? 네, 집었습니다. 그 자리가 정확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야, 강동윤 선수 둘, 승리가 또 소나기에 셋, 들어온 듯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여섯, 빠져나가네요. 일곱, 여덟, 아홉. 자체를 사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변을 받아야 될 텐데요. 김정현 선수가 최근에 조금 성적이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강동윤 선수 같은 강한 선수에게 이런 식으로 이긴다면 마지막, 이제 그 기세를 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흐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역대로 바둑릭을 보면은 초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인류기사들도 초반에 패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전합니다. 또 김정현 선수는 VIP까지 받아본 적이 있는 선수여서 기세 타는 게 참 무섭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백은 중앙 쪽, 상중앙 쪽에 손이 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봤죠? 네, 일단 살아야죠.
패러도 너무 또 손해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도 또 떨어져요. 네. 하지만 패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 어쩔 수 없긴 한데 둘, 셋, 넷, 다섯, 나중에는 정말 이것으로도 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자리 패감이 있는 곳이고요. 네, 거기는 뭐 무조건 받아야죠. 네. 흙은 우변 쪽에도 우화기 쪽도 패감이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상변 쪽 패감 남아 있고요. 백은 이제 패감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마지막 하나. 좌상기 쪽에 또 패감을 어떻게 쓰는지. 또 확실한 패는 여기는 확실한 패감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자리 남고요. 일단 여기 두 개죠. 일로 때렸을 때. 이제는 이 패감을 쓰고 근데 여기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네, 받아야 될 텐데요. 그게 때린 다음에 어디 패감이 있죠? 좌상기 쪽 패감, 먹여치는 이런 패감 가능할까요? 여기요? 네. 대박, 여기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이 음에 다 죽는데? 아,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겠군요. 여기 이쪽이 다 죽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큰 게 또 걸리게 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아주 묘수가 필요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경기 참 오래 가네요. 네. 마지막 뒤치락하면서 끝날 네. 듯 끝날 듯 여기까지 셋, 왔습니다. 끝내기 장면에서도 다섯, 계속 여섯, 싸움이 네. 이루어지니까 여덟. 아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이에요. 어떡하죠? 일곱, 여덟, 아홉. 거기를 패감을 하나 더 만들어낸 셈이긴 하죠. 네. 김정현 선수 자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패감은 안 된다. 이런 의지를 거기도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패감을 써도 좋다는 계산입니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패를 네, 중앙 해소했습니다. 김정현 선수 계산서가 나왔던 거겠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좀 손해봤고 이쪽 손해봤습니다. 네, 손해봤고요. 100이요. 자체로는 100이 득을 봤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네, 바꿔치기가 성립됐습니다. 이제 그쪽 연결해 갈 수 있겠고요.
자, 이제는 다시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타협이 됐어요. 일단 제가 제 개가로는 100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미세한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을 이었고 좌변 막습니다. 그쪽도 조금 당할 자리가 있죠. 놓고 때려내야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지금 이제 끝내기 수순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현 선수가 우아기 쪽에 패감을 쓴 걸 보면 이걸로 이겼습니다라는 계산이 나왔겠죠? 네, 지금 손이 빨리 나오고 있어요. 네, 확실한 자리 선택해 가네요. 아, 네, 지금 집 차이가 네. 조금 벌어졌어요. 집 차이가 좀 났네요. 예. 일단 김종현 선수 대단합니다. 정말 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접전을 저렇게 슬기가 빠릅니까? 분명 초반에 흙이 걸린 느낌이었거든요. 네,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강동현 선수도 좀 멍할 것 같습니다. 출기에 서로 마지막 출기 몰렸을 때 난전에 네. 오히려 김종현 선수가 더 슬기가 정확했습니다. 김종현 선수 대단하네요, 정말. 네. 네,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김정현 선수 승리 거뒀습니다. 흑 불계승입니다. 아, 멋지네요, 김정현 선수. 화성시 코리오 팀에 또다시 1승을 안겨줍니다. 네, 이로써 2라운드 1경기 지금 화성시 코리오팀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승부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